오늘부터는 우리 시편 제2권 5권으로 나눠져 있는 시편의 말씀의 제2권 시편 42편부터 2권과 3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제2권 42편입니다. 42편부터 제2권이 시작한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제2권에 해당하는 2권과 3권에 해당하는 말씀은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의 찬양이고, 그 교훈의 찬양은 고라자손과 그 다음 다윗과 그 다음에 아삽, 이게 다 다윗 시대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과 또 노래를 담당하던 그 족속 중에 하나고, 다 여러분 레위 족속들이죠. 그리고 고라자손은 무엇보다도 성막에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에 그 성막을 중점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족 중에 하나가 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제2권과 3권에 해당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위치에서 섬기지 못하게 됐을 때에 당면하는 자신들의 문제, 또 우리 그뭐 이스라엘 집단 공동체의 문제,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당연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일어났던 아픔들, 또 이런 것들을 쭉 시편 찬양으로서 기록해 놓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특별히 2권과 3권은 이런 그 고라의 자손과 또 다윗의 시와 또 솔로몬의 잠깐 잠깐 시가 들어오고 아삽의 시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에 관한 교훈의 가락에 맞춰서 쓰여진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 고라자손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5절 4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리더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찬양의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리더자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찬양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을 지금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될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부족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막에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속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부족이죠. 이 레위 자손들이. 근데 그런 리더자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를 회상합니다.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모습을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그때 내 위치, 내가 그때 가졌던 기쁨,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영광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던 그 과정,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초라한 자기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야, 네가 섬기던, 네가 우리를 인도하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를 듣고 있는 어떤 한 리더자의 모습, 고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바라보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그 시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서는 또 다른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면서 은퇴를 합니다. 근데 나이는 들었고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은퇴를 했고 또 다른 새로운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젊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찬양했지. 내가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가던 그 시절이 어떤 결과로 내게 다가올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젊을 때 막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리더자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던 사람이 지금은 인도할 자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곤핍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보다 허무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이 처음에 은퇴할 때는 막 기분 좋게 은퇴합니다. 감사로 은퇴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막 박수 쳐주죠. 그러나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사람의 박수 소리도 없고 그죠? 내가 이제는 서야 될 위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은 시간이 흘러 가면 갈수록 더 생활에 새로운 생활에 자기가 더 충전이 돼서 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꺼져가죠. 어느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을 목사님 어디 설교할 자리 없을까? 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에 대해 잘 몰라. 왜 인간의 자만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어떤 심과 위치에 그 도취돼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아름답고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지금이 제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할 일이 있을 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영광된 자리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세우는 이런 자만 쪽으로 가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죠?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함, 여러분 갈망이요. 이건 목마름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지금 자기의 현실을 대표해주고 있는 표현이겠죠. 내 상황이 지금 어떤가.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보십시오.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500번 이상 나오는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왜요? 그때는 리더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제사장들, 고라자서는 거의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다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여러분 장막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대로 가지 않고 자기들 욕망을 취하고 그 부족들의 어떤 즐거움, 인간적 쾌락을 쫓아가고 결국에는 10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서 이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포로로 끌려갔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에스라가 오면서 학자 겸 제사했던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여러분 통곡을 해요. 통곡. 그 통곡의 그 이유 중에 하나 불렀던 베르디에,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인 것도 있잖아요. 그 슬픔과 그 아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가졌던 그 누렸던 그 행복을 다 잃어버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던 거죠. 힘들은 힘들다고만 생각한 거죠. 그 힘든 게 행복한 건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 안에 그려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왜요? 너의 상황과 처지와 너의 꼴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에게 딱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네가 하나님 영광 또내 마음이 여기 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거다. 이 성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웃에 있는 부족들이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고 등등 사기 등등 했던 그 하나님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니, 여러분 그 창피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날 궁전에서 첫날 구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것이 축복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슬퍼하고 또 슬퍼하지. 내가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갈망한다고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화롭게 지나고 할때 나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줄때 너희는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죠? 썩은 웅덩이를 팠고 하나님께 등을 보인 존재들.
예레미야 그래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 때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한 3년 동안 미국 오기 전에 막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응답보다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지. 이거래도 찝찝하고 저거래도 찝찝하고 그런 마음이 계속되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하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저는 그때 또 알았어. 근데 내가 이거 기도를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그냥 이걸 뭐 억지로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억지로 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또 안 하면 그것마저도 안 하면 또다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다는 것은 고통의 최고봉입니다. 이거 고통의 최고. 그러니까 리더자의 고통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없을 때 느껴지는 눈물.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그대로 비춰지죠. 리더, 영적 리더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 제사장급.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에 맞춘 이 노래는 아마 리더자 제사장의 아픔을 지금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 그죠? 백성들이죠.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여러분 그들은 전쟁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성일이 되면은 하나님께로 쫙 온 백성이 나와서 장막문에 서고, 장막에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그런데 자기 조금 아프다고, 자기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가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정말 축복된 일일 건가 아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마지막 12장에 보면요,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아주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무섭게 그들이 다가오죠. 왜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을 거기서 파하고 여러분 헤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그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아픔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저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고 노예 속에 있고,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잖아요.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쁨이고 감사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인생 계속 살아도 되는가?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인생이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리더자들이 가져야 될 그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의 위치에서 구하는 것마다 여러분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다 삶의 자기들의 위치가 있으면 저마다 다 다르죠. 그 위치에서 구하는 게 또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낮은 곳에서도 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중간에 와서 있을 때 거기서도 구하는 것. 여러분 위치에 따라 간구하는 게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만하기 전에 자만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27장 29장까지 가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러니 갈급한 인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스길에 맞춘 리더자의 한 리더자의 고백 중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더라는 이 찬양의 소리가 내 인생에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숨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종,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